150마리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나는 원식의 목소인 우리는 어둠과 하나다. 아무도 모르게. 미쳤네. 아니야, 스타투에서 이 정도 병력을 뽑을 수나 있어? 인구수 제한 안 걸려? 아, 여기 나오네 숫자가. 번호 지정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저들을 조종하고 있어. 당당히 준비해야 하오. 아, 그렇지. 150명보다는 120명 정도 되겠네요. 허허허허. 마지막 군락이 파괴됐다. 이것은 앞으로 거둘 수많은 승리의 시작. 또 온다야, 병력 또 온다야. 우린 아이어를 되찾으리라. 아이어를 되찾으리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어디로 가는 거냐 이거는. 어택 찍어보자. 마지막 초원로가 우리 옆에 있다. 적에게 베풀 자비는 없다. 우와, 뭐야? 혼종 약탈자 왔다. 야, 혼종들이 저그를 이끌어? 됐어, 다 왔어. 차원들을 모두 확보 했습니다. 우리의 공중 병력이 행성 전역으로 이동해 교전을 이어갑니다. 공격을 지휘하라, 집행관. 제라툴, 그대와는 현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소. 자, 이거는 굉장히 쉽게 끝나네. 금방금방 끝나네. 아이어 전장 해질녘. 뭐 캐리어야 저거는? 그대가 말한 최후의 전쟁이 시작된 것 같소. 말해주시오. 아르타니스 이제 와가지고 제라툴 얘기 들으려고 하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다음에. 어떻겠네. 끔찍한 혼종 군대가 세계를 하나씩 하나씩 유린했고 어둠 속 그림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조종하는 자가 바로 아몬이었네. 아몬. 하지만 아몬이 악당이구만. 끝판왕이구만. 고대의 목소리가 저 너머에서 들려왔지. 중추석이 그대를 희망으로 인도하리라. 중추석? 아구몬이라니. 아구몬이 얼마나 착한데. 개 식충이지만 착해요. 그게 계시에서 말한 중추석이었어. 예언에서는 젤라가가 최후의 시간에 아몬과 맞설 것이라 했네. 아니, 이 중추석이 우리 젤라가에게 인도할 거라. 난 항상 그대를 믿어왔어, 제라툴. 하나 지도자라는 짐은 내게 많은 걸 요구했어. 과연 그걸 짊어질 수 있는지 나 자신도 확신이 안 서운하오. 그대의 의심은 근거 없는 것이네. 자네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가 되려면 지금 자네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하네. 자네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하네. 진정한 지도자가 되려면. 난 전쟁에 대비 병력을 결집하겠어. 그래도 아르타니스가 기사단은 준비를 마쳤을 것이오. 제라툴의 말을 들어주네. 엔타로 아르타니스, 형제여. 나 아르타니스가 굉장히 뭐야, 제라툴. 제라툴, 그대는 제임스 레이너에게서 젤라가 중추석을 받아와야 하오. 나의 병력은 아둔의 창을 다시 가동시키겠소. 야야. 아둔의 창은 다가올 전투에서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전함이 될 것이오. 태사달의 그림자가 그대를 감추어 주길. 가자. 자, 제라툴이 지금 미션하는 동안에 아르타니스는 기다려 주겠다는 거죠? 갑시다.
그 뒤에 생긴 애들은 추적자냐? 그렇게 생긴 것 같다. 아르타니스의 스승이 테사다르라고요? 테사다르가 누군데? 제라투리야? 암흑정무관님을 보호해라. 와씨, 제라투리야. 그래도요, 비서들이 생겼네. 추적자들이여, 서둘러 근처의 연결체 지점으로 이동해 형제들에게 경고해라. 아, 여보세요, 왜 또 지 혼자 가세요? 저러다 뒤지지. 나는 원칙의 목소리다. 꼭 저래요. 다크 템플로답게 다녀고. 아무도 사방이 적이다. 조심해서 전진하라. 다 죽여, 다 죽여. 정멸을 사용해 이 균열을 건. 아, 야, 그래, 컨트롤하자. 컨트롤. 여기서는 솔직히 컨트롤해야 돼 이제, 그렇지? 어. 야야. 이루어지리라. 사운드는 지금 제일 좋습니다. 뮤탈리스크다. 입자 분열기로 집중 공격해라. 입자 분열기? 입자 분열기가 뭐야? 그냥 일반 공격인데? 아, 평타. 그렇죠? 어. 기사단은 이곳에 있었습니다. 칼라 안에서 더 이상 그들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지 않소. 그대들은 신경사을 끊지 않는 이상 칼라에서 사라질 수 없을 텐데.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르타니스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 칼라 속 그분이 계시라에 잠. 뭔 소리야 이게? 공허만이 느껴집니다. 그림자가 우릴 뒤덮고 있었지, 빙관. 아르타니스는 큰. 아르타니스 미아데스. 경력을 모아 그분을 찾으십시오. 우리 쪽 차원장인 카락스가 이 연결체 지점을 재건하게 도와줄 겁니다. 제라툴, 아르타니스님을 구해야 합니다. 야, 저 뭐하러 갈 수 있겠어? 자, 파일런이 없어. 암흑 정무관 제라툴님, 저는 칼라이 계급의 카락스입니다. 친구 카락스야, 이 연결체를 최대한 신속히 구축해야 하네. 파일로 깔고.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한 여기쯤에다 하나 깔자. 어, 여기쯤에다 하나 깔고. 이 관문들에서 전사들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친절하다. 어, 내용이다, 내용이야.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자, 아주 친절하네요. 처음 하는 사람도 할 수 있게끔 잘해놨어요 게임이. 소환해야 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스피드웨건 개 많아. 설명충들 많구나. 어, 게임이 그래야지 사실. 처음 하는 사람들도 항상 유입을 생각해 둬야 됩니다. 어. 추적자를 더 소환하려면 박물지대 옆에 있는 간헐천에서 베스핀 가스를 채취해야 합니다. 탐사정의 명령을 내려 간헐천 위에 융화소를 소환하십시오. 융화소에서 베스피다. 자, 빠르게 좀 테크를 타고, 아니 좀 일꾼 좀 많이 뽑읍시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원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은 진짜 사람은 밥심이고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은 일꾼심이라 그랬어. 무조건 일꾼을 많이 생산해야 됩니다. 꼼수 써야지. 융화소에는 세 개의 탐사정이 붙어야 가장 효율적으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연결체 지점이 재건됐습니다. 전사들이 준비되는 대로 임무를 계속 수행하십시오. 암흑 정무관님. 암흑 정무관님. 저는 올 추적자로 갑니다. 올 추적자로 가겠습니다. 가스가 많이 없네. 아, 결국 가려면 질럿을 뽑긴 뽑아야겠네. 안 되겠다. 어, 질럿은 어쩔 수 없이 뽑아야 되는 부분이네.
그런데 이런 게임 할 때 다들 저거 하셨지? 건물 지우실 때 다들 저거 있었지. 강박증이 있었지. 그치? 옆에다 이렇게 막 박으려고 그러고 비는 거 못 보시지 마. 그치? 막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옆에다 세우시고 일자로. 그치? 심시티 하셨지 다들. 나도 약간 그런 병이 있거든 사실. 나도 약간 벌써 그런 모습 보이기 시작했어 지금. 자, 일꾼이 21마리까지 있는 게 좋으니까 지금 딱 뽑는 인원수면 딱이에요 지금. 그쵸? 한쪽에선 질러 뽑고 한쪽에서는 추적자를 뽑겠습니다. 이래 인간들아. 아, 인간들이 된다. 뭐라고 해야 돼? 이거 프로브드라. 제라툴님, 저그가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어디요?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방어를 준비하라고? 어. 홀드 홀드.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입막해 둘 걸. 야야야야야야야. 큰일 났다. 자, 자리 배치합시다. 마치 그 유즈맵에서 질러 디펜스 하듯이. 돈이 좀 남을 때는 게이트웨이 하나 정도 늘려주고요.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자, 이 정도면 지금 나가볼만해 지금 사실. 너도 추적자 뽑고. 여기 어둠 속에 있다. 가자. 우리는 나는 공허 수정탑. 지연병 용온다. 아니 이런 게이드. 암흑 정무관이시여.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나이스. 자, 혹시 모르기 때문에 포토를 짓겠습니다. 뭐야? 포지를 못 올려? 이런 하드코어를 봤나? 아직 저기 뭐야, 테크가 자동적으로 안 타지네. 자동적으로 이렇게 돼 있네. 이 정도면 금방 할 거야. 가자. 다 여기다 뽑읍니다. 이걸로 그냥 쑥쑥 밀어버려도 되겠는데. 등지타 깨고 히드라 리스크 깨고. 지금 내가 테크트리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제한이 걸려있다는 얘기는 상대 유닛들도 그렇게 센 애들이 안 나올 거란 얘기죠? 기본 유닛으로 그냥 밀어버리겠습니다. 돈도 뭐 더 이상 모을 필요 없어 사실. 자, 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자 한번. 게이드. 명령만 내리십시오, 제라툴님. 원하는 말을 말아. 우리는 나열의 겁이 제라툴. 뭐야? 타락한 프로토스? 그 프롤로그에 나왔었던 걔네들이네. 거기 보면 프로토스끼리 좀 싸웠었잖아 마지막에. 본종이 배후에 있는 게 분명하다. 본종이 배후에 있는 게 분명하다. 단단히 준비해라. 이거 좀 병력이 좀 되네 여기는. 자, 게이트웨이도 걸어버려. 이거 컨트롤 딸 필요 없어 이거. 질러 다 죽었네. 앞전멸이다 이 자식들아. 승리 앞전멸. 추적.
자, 지금 근데 운영할 게 없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운영할 게 없는 게 테크가 그게 돼 있어. 낙돼 있어, 낙. 진짜 무의미 파일럿만 지워야 돼, 지금. 할 게 없어요. 포지도 못 올리게 막혀 있어. 자, 여보세요. 아니, 이런 좀 다쳤잖아. 그냥 쭉 좀 밀어버려 그냥. 아무도 모르게 집행관 셀렌디스 사라진 기사단을 만났지만. 야! 내가 내가 언덕 판정을 받겠어. 이 자식들아. 됐어. 자. 제라톨. 아르타니스 왜 이렇게 됐어? 칼라가 분노로 가득 찼어. 나의 정신이 흡수되고 있어. 흡수되고 있어. 아니, 아르타니스가 그래도 병력이 몇인데 주변에 어쩌다 이렇게 됐어? 나의 목숨. 왜 혼자 미아 됐어? 어둠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구원해 주마. 왔다 왔어 왔어 왔어. 뭐야 뭐야 뭐야? 아몰, 어둠의 신이 이곳 아이어에 있다. 그렇지, 전멸 전멸. 못 오지. 기사단은 장악당했다. 윤대라지만 신경상을 끊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형제들이여, 이 광기를 멈추는 건 우리에게 달려 있다. 야, 이거 뭐 부서지는 부분이야 이거? 아르타니스에게 가야 한다. 우리 너무 늦게 도착. 자, 갑시다. 저는 추적자를 앞에다 세우겠습니다. 제라두를 조금 뒤쪽에 세우고. 아, 네. 병사들이 또 나오네. 어, 뭐야, 다 타락했어. 야야야야야야야. 야야, 빠져. 제라두 싸우고. 그렇죠 그렇죠. 어그로 끌렸죠. 자, 어그로 끌렸죠. 가자. 아, 근데 제라툴이 굉장히 적에 많네. 체력이 엄청 많아. 대사는 읽어야죠, 당연히. 자, 공허가 뭐 주변 아군에게 10초 동안 유지되는. 사실 이걸 하면서 했었어야 됐어. 이걸 하면서 했었어야 됐고, 이가 아마 때리는 걸 거고. 자, 제라툴이 좀 앞장을 쓰고 추적자를 지키겠습니다. 가자. 자, 애들아, 보호받자. 내가 암살해줄게. 어이씨, 안 보여. 우와, 개쎄. 우와, 이거 뭐 제라툴로만 깨란 얘기야? 추적자는 살릴 수가 없는데. 나는 어둠의 심장이다. 혼돈의 시기에 지혜. 야, 추적자는 힘들다. 제라툴만 거의 달려야 되는 그런 거다. 게임 해보니까 아르타니스 왔어. 내가 왔어, 형제여. 너무 늦었나? 그의 속삭임이 들려온다. 이게 무슨 영혼이 빨리는 것 같다 그랬잖아, 얘가. 아르타니스, 아몬에게 굴복하지 말게. 이제 아몬이 얘를 지배하려나 보다. 아몬이 칼날을 타락시켰네. 어휴. 그 신경삭을 통해 그들 조종하는 것이야. 신경삭을 제거해야 하네. 야, 저걸 뭘 잘라야 되나 본데? 신경이 지배당하는 그게 뭐가 박혀있는 거야, 안에 칩 같은 게. 와, 아르타니스 이 생각보다 센 놈이구나. 그러나 1대1의 제라툴이 이길 자가 없지. 다 끝에 불러니까. 아, 까비!